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이후 이 백화점 회장 이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준 태도에 국민들이 함께 분해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속죄의 모습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일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 서초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온 담담한 표정의 이준 회장은 카메라 프레시가 잇따라 터지자 담당 형사에게 역정을 냈습니다. 조사하자고 여기 데리고 오더니 그냥 사진 찍으러. 아니. 이 회장의 이런 자신감은 사업가로서의 이력 외에도 한국전쟁 때의 통역장교, 나는 새도 떨어뜨렸다는 중앙정보부 창설 멤버 등 녹록치 않은 관록에서 기인한 듯합니다. 그의 자신감은 취재기자에 대한 역공으로 이어집니다. 여보세요. 무너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손님들에게 피해도 하지만 우리 회사의 재산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의 말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자신의 재산을 등치시키는 금전 만능적 사고의 편린을 보게 됩니다. 책임을 져야 할 대목에선 최고 경영자의 지위도 쉽게 벗어버립니다. 그거는 알고 싶거든 사장한테 물어보셔. 이런 그의 태도가 다른 나라 사람에겐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다들 지분 지신가 소노 한자인이 적세스 事故の 원인이 직접 携わってなかったとしても 회장という ポストに あるならば 例えば 자신で 지속するだとか ですね そういう 責任の 取り方は すると思います. In the United States, a person like that would probably receive a maximum penalty, probably go to prison for many, many years. 미국 사람의 법 감정도 일반 한국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MBC 뉴스 정일륜입니다.